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자, 우선은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체계화된 여러분 지식의 원리를 알아야 돼.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여러분 원리잖아요. 이론입니다.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과학사.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인 과학사. 그럼 그 지식을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 지식, 이론적 분야의 지식을 어디에? 여러분 실무에 또 적용을 해야 돼. 여러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실무에 적용을 해야 돼. 그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숙련, 기계의 관점에서는 뭐를? 기술성이 인정돼요. 기술성. 그래서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 기술, 아트, 이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인 이론 분야. 그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숙련, 기교, 스킬의 과정에서의 아트,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술성, 이 과학성, 기술성, 이두 가지를 전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 두 가지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국공유가 아니에요. 사유화됐기 때문에 이 우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이나 권리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죠? 사익이에요. 사익, 개인의 이익. 이 사익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부중성의 특성에 의해서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고려를 해야 된다? 사회성, 공공성. 이 사회성, 공공성인 뭐죠? 대다수 사람의 이익인 공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대다수 사람의 이익 공익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서로 뭐를 이뤄야 된다? 사익을 너무 강조하면은 공익이 경시가 되고 공익을 너무 강조하다면은 어때? 자본주의 사회 근간의 사익이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부동산 활동에서는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하다? 이 전문성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자신이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판단하는 건 1차. 전문성이 가장 낮은 1차 수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가장 전문성이 높은 3차 수준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 1차지만은 전문성이 가장 높은 건몇 차? 3차.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하는 거 3차. 국세청의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평가하는 건 2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활동은 2차. 그래서 여러분 몇 차? 중개사 자격증 따야 중개를 하면 3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하면 3차 수준의 활동.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전문성이 없어요. 이제 자격증 따야 전문성이 그래도 사가 들어갔잖아, 사. 의사도 사고요. 중개사도 삽니다. 또 부동산 활동에는 고도의 어떻게 돼요? 전문성 못지않게 뭐가 필요하다? 윤리가 필요해요.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종업원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고용 윤리. 동업자와의 관계 또는 동업자 단체,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가 있거든요. 이 동업자 단체와 관계를 의미하는 무슨 윤리? 조직 윤리. 그리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서비스 윤리. 그리고 일반 대중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윤리 네 가지 윤리가 있어요. 가끔 요 윤리 네 가지가 가끔 또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윤리는 가끔 여기 시험에 나와요. 윤리의 유형. 자, 다섯 번째는 부동산은 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우셨던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에 관련된 자료, 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항공사진, 지적도, 임야도 이걸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정보활동. 정보활동. 분석하는 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활동이 또 중요하고 또 부동산 활동은 대, 물.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 인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인 활동. 대인 활동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은 또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대물, 물건인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무슨 활동? 임장 활동이 있다. 임장 활동. 임장 활동. 예? 현장에 임하라. 토지가 속해 있는 현장에 예, 확인을 해야 한다. 임해서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거래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또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고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 중개업소에 뭐 1억 원 보증보험 가입돼 있거든요. 공제조합에. 그래서 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활동 진짜 중요해. 그리고 8번째는 8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아까 했지만 수평 공간, 예? 지중 공간, 공중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3차원. 3차원의 뭐죠? 공간 활동.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또 뭐에 있어서? 영속성이죠. 영속성의 특성에 있어서 공간 활동도 있지만은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의 장기성. 자, 부동산 활동은 자,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기술적 측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경제적 측면. 건물이 짓는데 제한이 있느냐? 법률적 측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슨 활동? 복합 개념적인 활동. 복합 개념이 나오면 하여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은. 이런 부동산 활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경제 이론에 이제 수요가 나오죠. 자, 이 수요는 이 생산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공급, 공급.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물건을 돈을 가지고 사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 수요, 수요.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이론은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수요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이 수요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매력. 예,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수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란 의미는 유량 개념. 유량. 여러분,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흐를 유. 물이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걸 영어로 보면요, flow라고 해. flow. flow라는 것은 물이 뭐 한다? 흘러가는 개념. 흐를 유자. 예? 예? 흐를 유자. flow 개념. 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간다. 이 시간이 하루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 주, 월, 연으로 표현해.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 기간이 나오면 유량인데, 시험 문제는 예가 나오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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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소득이 천만 원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득 천만 원. 모르지. 그러니까, 기간이 들어가야 돼. 월 소득이 천만 원이면 많아 보이고, 연간 소득이 천만 원이면 적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 대표적인 게 뭐다? 소득이야, 소득. 소득.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배우니까, 자, 2017년도에 연간 주택 생산량이 15만 채 하면은, 그게 연간이죠. 기간이래. 주택 생산량 연간 얼마냐. 그래서 이 주택 생산량.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2016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몇 프로 감소했다. 2006년도, 16년도. 1년이잖아요. 기간이 나오잖아요. 주택 뭐? 거래량. 자, 여러분, 3분기 주택 거래량이 1, 4분기에 비해서 2% 감소했다. 분기는 뭐예요? 3개월이잖아요. 기간이 들어가는 거. 하여튼, 거래량은 꼭 뭐가 들어가죠? 기간이 들어가.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 자, 여러분, 건물주는 매월 뭐를 받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익. 월 임대료 수익. 월 임대료 수익이라는 게 토지인 경우는 뭐죠? 토지를 빌려준 대가가 지대거든요. 연간 지대의 수익. 금융기관은 돈을 대출해줘서 뭐를 받아요? 이자. 매월 이자. 금융기관의 매월 이자 수익. 이런 건 다 기간이 들어가야 돼. 연간 이자 수입이 얼마냐? 월 이자 수입이 얼마냐? 예? 예? 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의 단기. 여러분, 단기는 회계 기간인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기간이죠. 이런 거. 기간이 들어가는 개념. 요것 이해 많죠? 예? 많잖아요. 연간 수출량, 연간 수입량.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인 GMP, 국민 총생산. 또 뉴스 나오면 1년 동안 GDP, 국내 총생산. 뭐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 기간이 들어가야 돼. 유량 개념. 그럼 이 유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용어가 무슨 개념? 절약. 절약은 스톡. 자, 20회 시험에 스톡이라고 나왔거든, 스톡. 스톡 개념. 자, 스톡 개념은요. 자, 여러분, 저수지. 저수지의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멈추어져 있는 상태.
물이 멈추어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시간도 뭐가 됐다? 정지,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도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다. 그걸 우린 표현을 뭐라고 한다? 시점, 시점. 일정 시점에.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고요. 시점이 나오면 절량이죠. 자, 여러분 숭례문이 불탔다. 그럼 숭례문이 불타면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감소해요. 국부, 국가,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이 얼마냐?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풀린 총돈이 300조다. 그게 뭐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풀린 총돈이 뭐죠? 통화량. 통화량이 얼마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 인구 1000만 명. 현재 시점 인구 규모, 인구, 도시 인구 규모, 인구 또는 저량이에요. 자, 현재 시점 전국에 미분양주택의 수,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주택의 수인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보급률 88%, 이 주택보급률, 현재 시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집값. 자, 현재 시점 요즘 있으면 오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가 1320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절약, 가계에 뭐죠? 부채. 현재 시점 삼성, 어떻게 돼? 전자,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의 자산 250조, 예? 자산 또는 현재 시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자산, 자산 가치, 이거 무슨 개념? 절약 개념. 시점은 절약. 시험에 보면요, 얘가 나오거든요, 얘가. 얘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것은 유량 개념, 이것은 절약 개념. 구별할 줄 아시면 돼. 우리 경제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경제 이론 배우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우선. 수요는 뭐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뭐를 갖춰요? 구매력을 갖춘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해요. 유효수요. 예,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사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자,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실현된 개념을 의미하는 사후적으로 실현된 개념을 의미하는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개인데 실제 3개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수요의 개념. 자, 그런데 여러분 수요량이란 용어가 있거든. 수요량. 그러면 수요와 수요량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수요량은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면 평당 천만 원이란 특정 가격 수준. 네? 그럼 특정 가격 수준, 아까 평당 천만 원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0채다. 뭐 이런 거. 특정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 수요와 수요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용어. 수요량은요, 21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공급량은 올해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수요량은 21회, 공급량은 27회.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평당 특정 가격은 평당 천만 원에서 아파트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우리가 수량이 20채다. 그 20채가 최대 수량이에요. 얼마에서? 평당 천만 원에서. 자, 우선은 이 수요량의 개념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요의 개념, 수요량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33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요의 성질상 부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2번에 보면 가수요가 나오거든요. 이 가수요는요, 투기적 수요예요.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투기적 수요라고 하니까 투기를 꼭 유발하는 것처럼 들린다. 뉴스 신문에서 투기적 수요, 투기성이 강한 수요란 말을 speculative demand거든요. 이걸 쓰지 마라. 그래서 다른 용어로 좀 써라. 방송이나 뉴스 이런 신문에. 그래서 만든 용어가 가수요예요. 그래서 만든 용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예요. 원래는 이걸 투기, speculative, 투기성이 강한 수요, 투기적 수요를 번역한 거예요. 가수요. 가짜 수요단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실제 수요, 실수요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뉴스 보면 우리 아파트 실수요자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실제 수요를 나타내는 사람들. 실수요는 실제 수요. 가수요 하면 가짜 수요. 투기적 수요 하면 좀 그렇게 해서 가짜 수요란. 예? 그러면 실질적 수요란 게 있거든. 거기 보면 실질적 수요 1번에 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실질적 수요인데 이 실질적 수요가 바로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유효수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효수요는 아까도 무슨 개념? 유효수요는? 예?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부동산을 우리는 살 의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는데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살 의사도 있지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은 이 수요는 무슨 수요? 우리는 유효 수요.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잠재적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적 수요. 잠재적 수요는 지금은 유효 수요는 아니에요. 지금은 유효 수요가 아니다는 것은 유효 수요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효 수요가 아니다. 그럼 지불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지금은 지불 능력이 없어. 유효 수요가 아니야.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 조만간 뭐가 된다? 유효 수요화할 수 있는 예비적 상태에 있는 수요야. 그러니까 살 의사는 있는데 조만간 뭘 집을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집을 능력이 없지만 이런 수요를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야.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요. 부동산은요. 택지, 땅을 매입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데 최소 7년에서 10년 걸려요. 땅 매입까지 들어가면은. 그런데 문제는 수요는 바로 나타나지, 아파트 수요. 10년 걸리면은 가격은 계속 오르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공급에는 부동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부동산 공급을 얼마, 아파트 몇채 공급할 거냐 할 때는 공급해서 완공할 거 아니에요. 아까 10년 걸리잖아, 땅 매입까지. 그럼 아파트 짓는 것만, 아파트 택지를 건설업체가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한 데까지도 한 3년 걸려요. 그러면은 그 3년 시간 동안에 수요는 나타날 거 아니야. 그걸 고려해야 돼. 3년 동안 수요가 나타날 걸 고려해서 현재 공급을 결정을 해야 돼. 미래 예상해야. 뭐를 예상을 잘 해야 돼? 잠재적 수요. 요거 예측 잘못하면 미분양이 생기는 거야. 예측 잘하면 완판되는 거야. 100%. 그게 중요한 거야. 잠재적 수요를 예측을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냐. 이걸 잘해야 돼, 건설업체는.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 공급, 우리 부동산 공급할 때는 유효 수요도 중요하지만은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를 잘 고려해야 돼? 잠재적 수요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두 개가 중요한 용어예요. 중요한 용어. 자, 여러분 생산물. 자,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물 시장의 대표적인 거. 생산물 시장의 대표적인 거. 생산물 시장의 대표적인 거 농산물 시장. 그럼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바로 즉시 농산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 배추, 고추, 농산물 재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공급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기업은 생산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 땅. 땅, 뭐, 농사 지을 땅, 농지. 예?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땅을 사와서 그 땅에 작물을 재배해서 작물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뭐한다? 공급을 해야 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나타나죠. 이걸 뭐죠? 프라이머리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1차적 수요. 1차적 수요를 전문 용어로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 수요. 프라이머리는 1차적인 수요를 본원적 수요. 전문 용어예요.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 해요. 1차적인 수요, 직접 수요. 이걸 본원적 수요인데, 여러분 시험에 낼 때는 우리 경제 용어로 내잖아요. 그럼 경제 용어 쓰는 용어가 본원적 수요라는 용어죠. 본원적 프라이머리 뭐죠? 1차. 처음 나타난 1차적 수요. 그럼 두 번째, 요게 나타나니까, 요거 나타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요 2차. 2차를 뭐라고 해? 세컨더리 2차. 프라이머리 1차. 본원적 수요 2차. 세컨더리 디맨드 2차적 수요. 요걸 이 농산물 수요가 먼저 나타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2차적 수요. 이 2차적 수요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파생수요. 파생수. 여러분 뉴스 신문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파생 금융 상품이 있어. 기존의 상품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만든 상품이에요. 파생 금융 상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 신문에서. 파생 수요는 몇 차? 2차. 1차는 뭐죠? 본원적. 이게 먼저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수요. 그러면 이 농지는 생산 요소 시장의 생산 요소야. 그래서 여러분, 생산 요소,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무슨 수요? 파생 수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무슨 수요? 파생 수요를 의미해. 파생 수요라는 의미 알아야 돼요. 본원적 수요, 파생 수요. 경제론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수요 곡선과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우선은 수요의 법칙. 자, 여러분이 수요의 법칙에서 여러분 부동산 상품은 진짜 중요한 특성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의 부동산 상품에서의 부동산 가격, 요금 요즘에 요게 좀 용어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능력이 있거든요.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담보 능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임대 능력도 있지. 임차인에게 빌려줘서 임대료 수입 얻을 수 있으니까 임대 능력도 있고,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담보 임대 능력이 있고 관리 운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상품의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방경. 임금이 대표적인데 임금도 한번 오르면은 임금이 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 강남에 우리 대표적으로 뉴스 많이 나오는 게 음마아파트인데, 음마아파트 33평, 음마아파트 얘기 많이 나와요. 음마아파트가 지금 현재 얼마? 우리가 2억이거든요. 그럼 12억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금매물로 나와서 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8억 거래됐어요. 특이한 게 1년에 한 번 거래했다, 8억. 그러면 그 음마아파트 가격이 다 8억이야. 아, 층수 관계없어. 네? 8억이야. 그러니까 욕 엄청 하다면 괜찮아, 금매물 했다. 그러니까 금매물 내놓기 전에 아파트 분야에 신고를 해야 돼. 내가 금매물 하니까 누구 살 사람 있느냐. 내 12억인데 내가 금매물로 8억에 내놓으면 욕을 하니까 10억에 살 사람 있느냐 물어. 그러니까 살 사람 있어 분명. 있죠. 네, 있어. 2억 버는데? 사면은 세금 내도 1억 벌어. 세금 취득세 양도세 나중에 처분될 때 해도 1억 벌어. 1억 열이야 여러분. 개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먹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0년 걸릴 돈이야.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쉬운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이 미친 사람 하나 있어. 갑자기 평균 12억 거래야 되는데 어떤 분이요. 갑자기 나는 무조건 나오는 것 비싼 가격 주고도 사라. 그래서 음마아파트 15억에 샀어. 그럼 갑자기 15억이야. 이게 우리나라 가격이에요. 네? 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1년에 드물게 한 번 이루어진대. 그게 거래 가격이야. 신고하잖아 부동산.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된 게 올라오잖아. 아, 그럼 여기가 대충 그 가격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웃긴 가격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웃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 신고하다 보니까. 네? 아니 10억이 아니고 원래 10억인데 어떤 한 미친 사람 때문에 10억 할 수도 있고 어떤 미친 사람 8억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IMF 때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원래 가격이 떨어졌다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제일 빠른 지역이 뭐냐? 강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강남은 한 2, 3억 떨어지면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1년 이내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복귀하거든. 그럼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도 3억 떨어져서 다시 복귀하는 게 2억 버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면 본인은 어떻게 돼? 직장 안 다녀도 어떻게 돼? 30년 벌 걸 언제? 1년 사이에 번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부동산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 어떻게 돼? 딴 주머니를 차야 되는 거야. 딴 주문 쳐야 돼요. 예, 그러다가 가끔 필요하면 돈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 뚝뚝 나와야지. 뚝뚝. 그 우리 이 남성분들 우리
친구들 옛날에 보면 뭐 비자금 뭐 어디였는데 비자금 만들면 다 걸려. 그 왜 걸리는지 몰라? 뭐 어디 숨겨뒀다 걸리고 어디 뭐 했다. 아, 뭐 그거 만들어? 어? 어?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친구한테 사기당해요. 그 소상한 사기도 안 쳐. 옛날에는요, 그 부동산, 저 우리 금융거래 실명제 하기 전에는요, 친구 은행 있는 분 있잖아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그거서 카드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갖고 비자금에서. 물으면 요 법인 카드다. 이런 거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들도 그, 옛날에 동남은행, 뭐 동화은행, 뭐 대동은행 그 생긴 데 있는데 아예부터 다 망했지만은 그때 은행 처음 생길 때 제가 이제 90년 초인데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아이 바쁜데 전화 온 거야. 아니 오래했지만 은행 직원들이 왜 그것도 모르냐? 아니 왜 플로우 차트 우리 고등학교 보면 수열에 보면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흘러오는 플로우 차트. 이 수학을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알았는지 프로차트를 아니 원금 이자 계산한 것도 그렇고 프로차트 수율을 왜 모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산 아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계속 애들 터져 큰일 났다 월요일에 요거 안 하면 은행장한테 이거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냐 어떻게 돼 막내한테 맡기고 위에 사람 다 퇴근해 버리는 거야 해결해 놓으라고 급히 전화 왔지 저한테 우리 물어봐 컨설팅 수술은 필요 없다. 어? 카드 받아놨냐 물어. 법인 카드. 네? 아 여기 은행장이 특별히 준 카드가 있다. 그 위에 상사가 맡겨갔는데 얼마까지 오늘 쓸 수 있냐 물어봐. 그때 당시 90년에. 그래서 이게 저 왜? 가격이 비싸거든요 컨설팅이. 그래서 예? 그때 뭐 수수료하고 뭐 비용하고 그때 당시 5천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 그 문제가 뭔데? 그 보내봐. 딱 그 보내 그걸 보고, 야 전국에 있는 친구들 그날 모두 다 부산 집합. 네? 범일동 동남은행 본점 집합. 5시까지. 비용 필요 없다. 호텔 해운대. 예? 네? 네? 호텔 재워준다. 네? 비용 필요 없다. 은행 돈이다. 그러니까 다 내려온 거야. 예, 컨설팅인데 근데 그 해결하는데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 혼자니까 풀어줘 따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봐라. 딱 돌아가 딱 오 기계가 돌아가는 거야. 해결됐지? 이제 끝났다. 법인카드 먼저 주머니 넣고 깃발 가자. 가장 비싼 데 가서 다 먹어. 그래도 그리 먹어도 천만 원 안 넘어가대요. 친구니까 봐줬지. 은생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까 했지만 그런 컨설팅 수수료 진짜 비싸요. 예? 여러분 그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는데 얼마 준지 아세요? 예? 가볍게 상담하면 5만 원이야.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담하는 것만 해도. 그럼 우리 컨설팅에다 얘기만 듣는 것만도 돈 내고 들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답을 주잖아. 말로 답을 주면은 돈이 얼마냐. 기본 1,000만 원이야. 전문가한테는. 그래도 해결해 주잖아. 그럼 1억이 나와야 돼. 그 컨설팅 무서운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 컨설팅 전문 비싼 게 아니라 싼 거야, 싼 거. 아, 천억에 1억 하면 싼 거지. 아, 몇백에 1억 하면 싸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테헤란에 모 건물이 나왔는데 상속 건물이에요. 자식이 다섯 분이야. 그런데 그 실제 거래 가격은 200억인데 상속 자산 나눠 가지자 세금 내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다? 130억이 나온 거야. 200억짜리 건물. 그럼 사면은 70억 벌죠. 아는 사람이니까 딱 나온 거야. 야, 그 내가 살게. 130억 간단해. 펀딩하면 돼. 펀딩 딱해서 딱 사서. 75% 딱 나눠주면 돼, 세금 빼고 딱. 그게 부동산이에요, 큰 물건은. 강남 가면 상속 건물 많이 나오거든요. 싸우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 밤, 어?
자식에서 엠브레를 나눠라. 금매물 나오는 그게 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금매물 나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바로 올라가, 강남.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금방 올라가느냐. 그걸 잘 봐야 돼. 느리게 올라간다. 뭐, 떨어졌는데 5년 후에 올라간다. 이거하고 바로 1개월 뒤에 올라간다. 이게 다릅니다. 그걸 우리 부동산에서는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특별시는 강남이야. 강남이 어딘지 아세요?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요 4구를 해서 강남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자, 이제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거기 놀러 가면 돼. 잠실에. 놀러 가서 돌아보세요. 걸어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 아파트 보면서 이거 체크를 해두면 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수요든 공급이다. 근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어요. 자, 부동산은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일정불변. 자,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단지 뭐만 변해요? 가격이 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줄어들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과 수요량 변동 방향 보세요. 가격과 수요량의 변동 방향이 지금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할 때는 우리는 경제 이론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요. 경제 경영 이론의 마이너스는 빼는 게 아니라 변동 방향이 뭘로? 반대로 변동한다.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마이너스, 아,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는 양, 음, 양, 음의 관계. 근데 반대로 변동하잖아요. 반대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변동하는 걸 우리는 역관계.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에 있다. 그럼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음의 관계,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 이게 뭐냐 하면 종축인 Y축인데 Y축에서는 우리 경제로서는 일반적으로 뭐를 표현해? 가격, price, P. 오른쪽은 뭐죠? 수요량. 수요량, 량은 quantity, Q. 수요는 demand거든요. 그래서 QD, 수요량. demand, 수요. quantity는 양, 수요량을 QD로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먹겠습니까? 한 잔 만 원만 안 사먹지. 제로야. 만 원일 때 뭐? 제로. 수요량은 제로. 만 원일 때 안 사먹어. 근데 만 원이 가격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얼마? 8천 원 했더니, 아, 한 잔은 먹겠다. 한 잔. 근데 8천 원이 이번에 5천 원 떨어졌어. 5천 떨어졌더니 석 잔을 먹겠다. 그렇죠? 근데 5천 원 해야 또 2천 원 떨어졌더니 소비자들은 몇 잔? 다섯 잔을 먹겠다, 하루에. 예? 그럼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이걸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하거든요. 이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하죠. 이렇게 커피의 개개의 가격과 뭐 수요량. 만 원일 땐 제로. 8천 원일 땐 하나. 5천 원일 땐 뭐? 셋. 2천 원일 땐 다섯. 이렇게 커피의 개개의 가격과 커피 개개의 수량을 나타내는 이 점들을 연결한 이 곡선이 바로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근데 수요 곡선은 여러분이 여기 그림 보세요. 요 종축 기준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오른쪽을 먼저 우, 왼쪽은 뭐야? 좌, 좌우 좌우 하잖아요. 오른쪽은 우야. 그러면 요 종축 기준 오른쪽 갑니다. 우, 오른쪽 가는데 밑으로 가죠. 밑이 아래 하, 아래 밑 아래로 향한다. 향할 향.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일반 항상이란 말 안 씁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법칙인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 관계를 직격평면 좌표상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한다? 우하향한다.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시험에 내면요, 여기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예?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하면 맞는 질문이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하향을 우상향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지. 24회 시험에도 한번 냈잖아요. 우하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34페이지 가면은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나온다. 이 내용은요, 매년 출제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시험에 출제를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요걸 내년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 요건 잘 공부해 둬야 되는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